전화보다 연락 두 배 되는 A. 술 매일 먹고 데리러 오라는 A. 저 배우 공명의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수식어를 들어주세요. 네. 공묵이. 너무나 저한테 둘 다 너무 좋은 제 수식어긴 하지만 예전부터 팬분들이 불러주신 공묵이라는 수식어가 더 좋습니다. 나단. 게임과 간지러움을 참아야 합니다. 허리 vs 발바닥. 저는 간지러움을 안 타서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발바닥? 아무데나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허리도 괜찮고 발바닥도 괜찮고. 나단. 지금 얼굴로. 몸매는 제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얼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모르는 게야. 아는 게 힘. 아는 게 힘. 그래도 아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면서 살긴 해요. 근데 아는 게 많다면 그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한다면 50억 받고 평생 공담을 무침으로 살기, 500만 원 내고 지금 이름 그대로 살기. 500만 원 내고 지금 이름 그대로 살기. 왜냐면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50억 넘게 벌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은 샤워 후 주말밤에 먹는 야식라면, 등산 후 화장막걸리. 샤워 후 주말밤에 먹는 야식 라면. 라면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샤워 후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옳습니다. 김치라면이라고 저희 집 김치 베이스로 해서 스프를 조금만 넣고 좀 다르게 해서 먹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막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진 않은데요. 혼자 자취를 했었을 때 아프면 그렇게 혼자 있으면 이제 더 외롭고 누군가가 옆에서 좀 말이라도 걸어주면 힘이 되는데 돌봐줄 사람 없을 때가 가장 외로운 것 같습니다. 녹아서 액체가 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하드하게 딱딱하게 먹어야 이렇게 맛인데 녹아서 흐물흐물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생각했었을 땐 더 찝찝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싫은데. 술 매일 먹고 데리러 오라는 애. 연락을 하고 데리러 와달라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술 먹고 아예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이 더 싫을 것 같고 연락이라도 돼서 제가 데리러 가서 집을 이렇게 잘 데려다 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습니다. 기회를 얻는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길. 가장 고통스럽고 최악인 일을 피할 길. 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길. 가장 고통스럽고 최악인 일들은 제가 생각했었을 땐 그걸 겪음으로써 제가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막 피하고 싶진 않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가장 먹고 싶은 것은 토요일 밤에 스포츠 경기 보면서 치킨. 토요일에 퇴근하고 싶어요. 저는 토요일 밤에 스포츠 경기 보면서 치킨. 주말에 새벽 늦게 경기 보면서 치킨 먹는 그 맛. 그 맛을 알거든요. 묵은지 케이크, 오이 케이크인데 그래도 맛있는 거죠? 그냥 묵은지, 그냥 오이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빵이 있고 생크림이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어울리는 걸 찾자면 저는 오이 케이크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이를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싹싹싹 하면은 더 상큼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절친이 애인 새우 까먹기.
왜 해야 되죠? 왜 절친이 제 애인 세월을 까줘야 되고 애인이 왜 내 절친 세월을 왜 까주죠? 둘 중에 하나? 하나 선택할 애인이 절친 세월 까주기. 둘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너무 그래도 제 애인이 제 친구들을 챙겨준다라는 그런 사랑스러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절친이 애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고맙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한 대 지어받고 싶을 것 같고 절친은. 근데 애인은 그래도 아, 내 친구들 잘 챙겨주네 이러면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 10번 쉴 때마다 나와 숨을 안 쉬면 되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케이. 그래도 숫자가 적은 나방 100마리로 가겠습니다. 바퀴벌레 500마리는 400마리가 더 많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나방 100마리로 가겠습니다. 엄청 무서워하진 않는데 놀라긴 하죠.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 네. 새벽 4시까지 촬영하기.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새벽 4시에 촬영 가기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4시까지 촬영하기는 언제부터 새벽 4시까지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새벽 4시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우는 친구. 저도 같이 울고 같이 달래줄 수 있잖아. 물건 던지면 맞으면 어떡해요? 물건 던지면 안 됩니다. 송이 선생님 곰이야? 송이 선생님 곰. 아 선생님 노래 잘하세요. 아 선생님 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예. 마지막. 타임스퀘어를 막겠다. 저 두 개는 안 된다. 피키피키 커버댄스. 오열하는 장면은 너무 창피합니다. 피키피키 커버댄스는 그래도 드라마 촬영 장면이니까 그걸로 가겠습니다. 언제든 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못 춥니다. 다 까먹었으니까. 우와. 네, 저희 밸런스 게임 끝났습니다. 따단. 제 이 밸런스 게임을 처음 해보는데 가혹한 게 많네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